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실제 코스트나 로스트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저도 그랬었고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다른 강의나 아니면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컨벡스한 펑션을 보여줬었는데, 실제 코스트 펑션은 그렇게 동그란 밥 모양이 아니라, 되게 V자, 이렇게 길쭉한 밥그릇 모양, 이게 밥그릇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V자로 쭉긴 코스트나 로스트 펑션의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얘네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옆으로 길어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되고 이랬을 뿐이지 컨벡스한 건 맞긴 맞거든요. 하지만 그 한쪽으로 너무 길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밥그릇 모양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타겟 세타 1과 타겟 세타 0의 학습이 되는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날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시간부터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적용시키기 전에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코스트 펑션이 만들어지는지,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은 절대값이 커질수록 세타 제로 축에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보는 것처럼 실제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세타 1 축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이 그 지금 여기 보면은 가로축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x 값, 우리가 받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세타 제로 축, 즉 여기서 보면 y 축이죠. 여기에 붙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모습이 바뀔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같은 V 모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도 똑같이 얘네가 이런 축으로 가지는 이렇게 세타 1 축에 가까운 이렇게 V 모양을 가질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점점 이렇게 절대값이 커져서 1보다 커져서 세타 제로 축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이러면서 이렇게 좁아져요. 이런 모습에 따라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적용해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시각화를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세타 1과 세타 0에 대한 1차식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친구들은 전부 다 세타 1과 세타 0의 평행 이동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이 모습이 실제 이 타겟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 1과 세타 0의 딱 타겟팅이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함수 자체가 y는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전부 다 x 플러스 1을 따라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x는 1이기 때문에 이런 축을 가지는 이제 코스트나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x가 2일 때 마찬가지로 우리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좀더 얇아졌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일 때는 더 붙겠죠. 즉 세타 제로 축, y, 여기서 보면 y 축에 더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마이너스로 한번 가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부터 보이네요. 이건 마이너스 10일 때는 완전히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 모습에 따라서 얘를 전체 한 그림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x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완전히 이렇게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절대값에 따라서 얘는 지금 제가 x값의 절대값이 전부 다 1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 제로 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린 거냐면, 실제 제가 어떤 데이터 분포를 하나 가져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니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일 때, 즉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0개의 그림을 가져온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숫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웃라이어들, 즉,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타 원축에, 즉 X축에 가까워지는 놈들이 많은 상태에서 아웃라이어들, 즉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로스와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더 Y축에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왼쪽 오른쪽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같진 않고 얘네들, 지금 여기 있는 즉 얘네들 얘네들이 바로 아웃라이어가 만들어내는 로스 펑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더 늘려봤어요. 3으로.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평균이 0이라고 하더라도 더큰 값들, 즉 여기서도 보면은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4, 마이너스 8 이런 데까지도 이제 쭉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x값의 절대값이 1보다 더 훨씬 더큰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스 펑션 이런 모습을 가지겠죠. 얘네 지금 앞부분에 있는 점이랑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0에 가까운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깥쪽으로 가는 애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절대값이 1보다 더 커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더 Y축에 붙은 그런 로스 펑션과 코스트 펑션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선 로스 펑션이겠죠.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한 로스 펑션을 그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세타 제로축에 붙은 모습이 많아지게 만들어지는 건데, 얘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민이 3일 때, 즉 평균이 3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3일 때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을 기점으로 우리는 3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0 아니면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까지 퍼질 거고, 3을 기점으로 더큰 값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로스 펑션들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부분이 0부터 1까지에 있는 그림이었다고 싶으면은 3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아마 3이 만들어내는 로스 펑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왼쪽 더 Y축에 붙고 X축에 조금 붙고 이런 로스 펑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면 예측을 한번 한 5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평균이 마이너스 3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3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분이 뭐3 정도가 될것 같고, 얘를 기점으로 우리가 Y축에 좀더 가까워지는 친구들, 그리고 X축에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대부분 다 Y축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로스 펑션들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민이 0,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일 때,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로 늘어났을 때, 얘는 평균이 3일 때, 얘는 평균이 마이너스 3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로스 펑션들, 즉 학습이 될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일으키는 로스들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볼수 있다시피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인 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3일 때 아니면은 평균값이 존재하고, 즉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평균이 그냥 다 같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 같이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평균이 165라고 치면은 165를 기점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이 모양을 따르겠죠. 그리고 거의 얘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이 축에 붙어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마이너스 1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다 싶으면은 이런 모습을 따르겠죠. 그랬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Y축에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 관점에서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동그란 반 모양이 아니라 V자 코스트 펑션을, 로스 펑션을 만들어낸다고 말을 했었고, 얘네들의 대상을 통해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어떤 것들, 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네개 중에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돌려봤으니까 얘가 제일 좋은 모습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고 지금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왜안 좋을 수가 있냐면,
약간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점점 일로 갈수록 이렇게 얘가 얇아진다고 했었어요. 얘로 가면은 엄청 얇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가 165 이랬을 때는 이 평균값이 165에 대해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얄쌍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얇게 생겼을 때이 축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적용했었을 때도 문제점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분포가 될수 있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데이터 셋의 관점에서 우리 로스 펑션들에 대한 분포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을 따르도록 억지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밝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